안녕하십니까. 인모근 라디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제3라운드 정말 희망찼던 전북전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저 4호하고 2호님 그리고 5호님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리자 오입니다. 네. 일단, 우리, 홈 경기로 치러졌었던 3라운드, 전북전, 어떻게들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잘 봤는데, 모처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기력. 먼저 이제, 이호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2라운드 대구전을 이제 원정을 가면서 얘기를 했던 게, 오우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죠. 이 스쿼드가 베스트구나 라고 했지만 그게 틀렸었는데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스쿼드였던 것 같고 그리고 공격 전개라든지 수비라든지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네, 오우님은요? 저는 정말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대로 저희 예상대로 5백으로 내려앉아서 뭐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택하긴 했어요. 근데 선발진에 이제 새롭게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또 공격도 공격이지만 무척이나 단단해진 그 수비력도 저는 굉장히 볼만했어요. 지난 두 경기 동안 저희가 3실점을 했잖아요. 수비력 자체는 그랬죠? 나쁘지 않았는데 실점이 조금 있었다는 게 분명히 또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 경기에서는 또 보란 듯이 클린시트를 또 이뤄냈고요. 아무튼 저는 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는데 일단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사실 선발에서 달리가 제외가 됐잖아요. 달리의 역할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원톱 전술을 내놨고 효과를 봤다는 게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요, 저는. 그렇죠. 아마 다들 그렇게 봤을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뭐좀 총평을 일단 간단하게 하신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미뤄두고, 네네. 일단은 우리가 박수를 먼저 한번 치고 시작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쵸. 김대경 선수. 아, 그쵸. 네. 하고 시작하죠. 김대경 선수에 굉장히 좀 안타깝게 됐는데, 꼭 힘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김대경 화이팅. 화이팅! 아직까지 구단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죠. 네, 그쵸. 네, 이제 우리 그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김대경 선수를 보신 분들이 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좋은 경기력 보여준 거 물론 기쁘고 행복했지만, 지금 김대경 선수 생각만 하면은 제가 지금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렇죠. 예, 좀 다들 기분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수들,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불행하게 다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쵸? 되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일단, 오우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하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또안 그래도 경기가 또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저희 네. 연맹에서 또 김대경 선수 꽃길만 걷자라는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됐었잖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경기장에 가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하필 또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좀 그쵸.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부상이 좀 심하더라도 빠르게 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혹시라도 큰 부상일지라도 기다려야죠. 그쵸. 그쵸? 그쵸. 네. 김대경 선수가 다시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의 한쪽 측면을 맡아줄 그날을 꼭 기다리고 있을 수 있도록 다들 잊지 맙시다. 김대경 선수.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이어서 계속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일단 총평 아까 들어봤으니까 오님부터 전반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전은 일단 저는 무실점으로 끝냈다는 것을 굉장히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사실 네. 저희가 슈팅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전반전에도 유효 슈팅도 좀 그쵸. 있었고 했는데 예. 결정적인 슈팅이라든지 그런 건좀 없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좀 저희가 이제 저희 이모거스 프립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썼던 대로 김신욱은 여전히 좀 위협적이었어요.
김신욱을 네. 효과적으로 틀어 막았다는 점에서 저는 꽤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말씀드렸지만 또 김대경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문선민 선수가 좀 이르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문선민 선수가 또 굉장히 또 좋은 활약 보여주었고요. 웨슬리하고 또 호흡도 나쁘지 않았고 일단 네 일단 전반전은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네. 이유님은 전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전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 아무래도 네. 김대경 선수 교체 이후에 문선민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 왼쪽 라인이 굉장히 크게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경 선수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 전에 문선민 선수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김대경 선수와는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쿼드를 봤을 때 예상하기를 김대경과 박정진이 올라가지 않고 뒤에서 패스를 네. 뿌려줄 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조금 네. 했었는데 이제 전반전 교체 되기 전까지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교체된 다음부터는 전술이 바뀌어서 문선민과 김용환이 쇄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죠. 네.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한 다음에 그거를 빌드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모습을 굉장히 그 안정적이게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네. 안타까우는 모습도 몇 군데 있었죠. 뭐 되게 겁났었던 박세직 선수의 역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골킥의 네. 불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살짝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네. 빠른 템포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 전에 대구전이라든지 제주전에서는 네. 볼 수 없었던 빠른 템포의 공격과 그리고 탄탄한 수비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반전 경기를 뭐 행복하게 보기는 봤어요. 김대경 선수가 나가기 전까지. 근데 김대경 선수가 나가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정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뭐랄까요.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올해는 대경이가 뭔가 해줄 것 같았는데 그쵸.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물론 이제 문선민 선수가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는 점에는 만족합니다. 대단히 만족하고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 가장 이제 기뻤던 점을 하나 찾자면 올해 드디어 윤상호 선수 네. 시즌 프리뷰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우리 팀은 윤상호 선수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박세직 선수가 떠날 것이고 5월에 박세직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윤상호 선수라는 점 그런 말씀 그렇죠.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윤상호 선수의 성장은 대단히 반갑고 작년에 우리가 윤상호 선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경험치 몰빵이랄까요 몰빵해줬죠 네. 우리가 네. 그렇게 몰아줬는데 드디어 예 네. 드디어 이게 이제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데에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들 좋았는데 이태희 선수는 골킥 제발. 그래도 1라운드보다 낫더라고요. 좀. 1라운드보다 낫더라고. 예, 아 근데 좀 뭐랄까 네. 조금만 더 침착하고 천천히 플레이해도 되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종종 있더라고요. 약간 쫓기는 그런 기분이에요. 태희 선수가 예, 경기를 예. 하고 있으면. 그렇죠. 예, 좀 그랬고 그리고. 이건 뭐 후반에 가서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송시우 선수 너무 여유가 없지 않아. 예. 코로만 나와야.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마 모르겠어요. 송시우 선수도 제가 뭐 물론 저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뭐 공감을 할지 뭐 아니면은 화가 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송시우 선수가 뭐 선발로 나올 만한 기량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송시우 선수도 뭐 충분한 기량 가지고 있는 선수긴 한데 이번 시즌 초를 치르면서 그 본인이 좀 더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다면 육체적인 준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피지컬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아마 본인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너무 여유가 없어 보여요. 지금의 송시우 선수는 물론 이제 앞선 경기들보다 수비에 좀 더 이제 헌신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공격에서는 그렇게 딱히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죠.
송시호 선수에게. 네, 작년 그렇죠. 같은 폭발력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패턴이 많이 익혔어요, 사실. 네,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은, 본인이 뭔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조금 쉽게 패스 주고 본인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진 드리블을 너무 집착한달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축구에서 드리블을 위한 드리블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골을 넣어야만 하는 거니까.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이 전진 드리블을 성공하면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쳐야 돼요. 드리블을.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주고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수 있을 땐 좀 더 이제 패스로 쉽게 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너무 쫓기는 마음 때문인지 시야가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럼 일단 전반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혹시 전반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러면 후반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얘기 한 가지 더 하고 갑시다. 뭘 것 같아요? 이호님 초고죠? 뭐더라? 예, 힌트 하나 드릴게요. 기억 시오 디귿. 아, 예. 하지 말죠. 우리는 지읒이지. 아니, 우리는 네. 지읒이야, 우리는. 우리는 지읒이죠. 시옷이 아니라. 시옷은 어제 했던 경기고.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아, 기억이 형? 예, 그러니까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굉장히. 시가 났죠, 지금. 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항상 심판 판정에 대단히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던 팀이죠. 그렇죠. 좀 조심스럽죠. 사실 말하기는. 예. 네. 지금 하고 있지만 주말에 있었던 광주와 서울의 경기에서도 시민구단이잖아요. 광주는. 시민구단에 네. 굉장히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판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물론 우리 경기는 조금 어느 정도는 괜찮았어요. 상대적으로. 국제심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 알바 아니고 일단은 네. 어느 정도는 그 공정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면은 서울과 광주와의 경기는 굉장히 이거는 도덕적이지도 못했고 스포츠 같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스포츠가 아니야 이건. 우리도 근데 그런 경험이 대단히 많잖아요. 아니, 많죠. 왜? 아니, 그 사람만 나오면 그래. 우리 어 아 근데 꼭 그분 아니더라도 우리 언제였던가 그런 적도 있죠. 그 지금은 이제 삼성으로 이적을 했지만 수원 삼성으로 그 신하용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밖에 나와가지고 손으로 공을 쳐냈는데 브라질 레이션 안 불어주죠. 그게 발이 땅에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손이 밖에 아니, 페널티 박스 밖에 나와가지고 공이 넘어가는 걸 손으로 쳐냈어. 페널티 박스 밖에서. 신혜용 선수가 한 것 같아. 네, 이제 그런 판정조차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적이 있었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작년 11월 2일 날 수원 원정. 심지어 같은 그때도 같은 사람이었죠 또. 이름은 네. 언급하지 마시다. 우리도 구단에 피해 주지 말고. 예, 네, 우리 이름 지금 언급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름은 네. 그 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같은 사람이야. 우리 네, 그. 유니치가 네. 있을 때 자책골로 처리됐던 거.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분은 저희 15년 잘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15년 포항전이 있었어요. 네. 홈에서 네. 아마 0-2로 졌었는데 그때 아마 그렇죠. 핸드볼 파울로 프리킥을 내줬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것도 좀 그때 판정도 좀 장난 아니었죠. 그때 네. 제가 저희 네.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네. 심판 이름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때 우리 전 감독도 퇴장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퇴장당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광주의 기단장님께 네.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립니다. 아, 저는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고 싶어요. 응원하는 정도예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총대맸잖아요, 지금. 우린 다 알고 있던, 그러니까 공공연히 우린 다 생각만 하고 있던 건데 그쵸. 증거가 없잖아요. 물증이 없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던 건데 본인이 이제 총대매고 말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되게 용기 있는... 물증 있어도
우리가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 우리는 팬들이라고 네. 다 말이 씹혔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칼을 갈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분위기죠. 홍 때려 맨 거니까. 그쵸. 그리고 어제 공중파 3사에 이 오심이 다 달아줬어요. 뉴스에. 아, 그동안 있었던 오심이요? 아니, 어제 오심. 그 경기 오심이 달아줬거든요. 이 정도면 파장은 좀 크다고 봅니다, 저는. 과연 근데 이제 연맹에서 개선이 될런지 참 저는 좀 사실 회의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단히 좀 회의적인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 좀 전수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심판들 최근 10년간 통장 내역 다 까고 소비 내역 심지어 저기 뭐 그 공제 받는 거 있잖아요. 연말정산 때. 네, 그것까지 철저하게 다 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전수조사라는 게 전수조사라는 네. 게 지금 전북 실더들의 논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 그렇죠.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해봐야죠.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전수조사하자는 거 뭐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까봐야죠. 저는 투명에 가야죠. 예, 저는 이번 일이 차라리 구단을 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활동해왔던 K리그 발족 이후에 활동해왔던 모든 심판들의 그 재산의 흐름, 돈의 흐름, 그리고 이제 돈을 뭐 카드를 많이 쓰기도 했지만 이제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최대한 다 까서 뒤져보면 뭐 구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뭔가 하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쉽지 않을 테지만 그리고 어쩌면 우리 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좀 너무 심한가요 이 얘기는? 저는 만약에 네, 제가 걱정하는 거 털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앞장서서 네, 판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좀 다 까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다 까보고 그냥 챌린지랑 자리 바꾸죠. 나오면 그냥 전부 다 강등. 나오는 팀은 그냥 무조건 그 다음 시즌 강등으로. 연맹이 그렇게 할까? 뭐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쇼크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그러겠지. 리딩 클럽 내려가면은 리그 망한다 이러겠지. 안 망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미 망했고 당연히 안 망해. 아 근데 어차피 걔네들은 닭다리 리그리잖아. 그 저기 어디냐? 정체불명이 알 수 없는 뭐 자유한국당? 거기 모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닥다리 리그래잖아. 뭐 구닥다리 리그가 뭐 망해봐야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뭐 어차피 구닥다리인데 뭐 씨 뭐 아무래도 어때? 그리고 뭐 그 좋잖아. 저기 챌린지 팀들 다음 시즌에 저기 아침도 한번 나가보고 경험 쌓고 엄청 한국 축구 한국 축구 전체적으로 뭐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려보는 거니까 안 될 게 뭐가 있나 하면 되지. 그리고 아무튼 얘기 여기까지 하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사실 뭐. 예, 앞으로는 우리 팀을 비롯한 시민 구단들이 시민 구단 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어떤 일종의 아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모 기자의 표현대로 오심이 아닌 작심으로 비춰질 정도의 판정은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다들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후반전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일단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호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후반전 같은 경우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분호자 선수하고 김대중 선수의 교체가 있었어요. 네. 우선은 분호자 선수가 왜 안 나왔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분호자 선수의 경고가 두 개나 있어요, 벌써.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기영 감독이 분호자 선수를 좀 아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김대중 선수가 약간 경기 끝나고 나서 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약간의 네. 이제 염좌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분호자 선수를 교체한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연유로 우리가 이제 교체 카드가 좀 없었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후반전 교체도 조금 늦은 타이밍에 했고, 어떻게 보면 공격력 때문에 인천의 유스 시스템의 산물인 김진애 선수가 처음으로 데뷔전을 치렀고,
큰 활약은 없었지만은 뭐 후반전 같은 경우는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좀 많이 몰아치긴 했어요, 우리가. 다만 네. 아쉬운 점은 전반 후반에 몰아치다 보니까 경기 끝날 때쯤에는 약간 우리가 밀렸던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네. 분위기도 좀 넘어간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문선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웨슬리, 네. 문선민, 김용환 이 세 명의 라인과 윤성호 선수가 이제 쇄도하는 부분. 그 네. 중앙과 왼쪽 부분이 굉장히 그 유기적으로 골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의 공격이 전북에 꽤 그 영향력 있게 들어갔었고 이윤표 선수가 김진수 선수를 확실하게 마킹을 해주면서 오른쪽 수비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북의 공격을 원활하게 수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특히 이제 경기 막판에 이윤표 선수가 보여줬던 슬라이딩 태클이라든지 공을 걷어내는 네. 부분이라든지 몸을 던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전북전에서의 이윤표는 전 김중룡의 환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임팩트하는 대박이 조종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니야. 벤치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그런 거야. 이제 지금 보면은 수신기 있을 거예요. 아까 중룡이 형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였어? 코치 왜 왔어? 괜히 왔어? 아니, 하긴 그건 그런데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 윤표 날라다녔어, 완전히. 이제는 20번뿐만이 아니고 16번도 좀 뭐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는. 이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네. 그렇죠. 이대로만 간다면은 이제 16번도 이 레전드 넘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참 역사도 짧은 구단에 레전드 멤버가 벌써 두 개나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또 다음은 도혁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렇죠? 대중이도 대기 중이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오우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우님 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후반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호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네. 사실 뭐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전체적인 그냥 감상 그것만 살짝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아쉬웠던 점은 네. 저희가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전북을 상대로는 좀 쉽게 지진 않아요. 하지만 네. 또 쉽게 이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요. 저는 사실 이번 라인업에서 이동국하고 김신욱이 투톱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최강희 감독은 항상 우리와의 경기에서 우리를 되게 얕잡아 보는 듯한 라인업을 내놨잖아요. 네. 작년에 뭐 그렇게 먹히지도 않던 투톱 전술을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막 미친 듯이 실험을 하고 막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 이동국 부상 나가니까 뭐 폼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뭐 애도 선발로 내놓고 뭐 우리를 애도의 부활 제물로 삼으려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대놓고 우리를 얕잡아 보고 승점 3점 먹으라고 경기해주는데 승점 1점을 따왔다는 건 솔직히 사실 좀 아쉽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겼어야 했던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더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지금 홈 경기를 두 경기를 치렀잖아요. 네. 홈에서 득점이 없어요. 그리고 필드골도 없어요. 이게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축구는 결과로 말하는 스포츠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세 경기 두 골인데 두 경기는 무득점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넣었던 두 개의 골도 세트피스와 PK 득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공격적으로는 계속 완성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필드골이 없고 홈에서 골이 없다는 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다가 좀 말았는데 저희가 이제 원톱이 이제 새롭게 나왔잖아요. 유형이 새롭게 나왔어요. 네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좀 케빈 어쩌면 아니 또 어쩌면 더 오랫동안 우리는 장신 공격수의 그늘에서 네.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하는 게 저는 좀 고무적이에요. 아. 이게, 네. 근데 물론 이게 장신 공격수가 포함된 전술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미드필더의 지원이 약한 팀에서는 원톱의 공격수가 이제 버텨주고 뭐
공중볼 따내주고 수비수랑 싸워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전력인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케빈이라는 정상급 스트라이커와 함께 많은 것을 이뤄내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확실한 단점이 있어요. 공격 전술이 좀 단조로워질 수도 있고 공격 루트가 많이 제한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전 스트라이커가 빠졌을 때의 플랜 B가 제대로 마련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확실한 플랜 B, 어쩌면 플랜 A로 올라설 수 있는 공격 옵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좀 비슷하게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일단 오원님께서 장신 공격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저는 장신 공격수가 뭐 오원님 말씀처럼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같은 유형 말고. 그렇죠. 네. 있으면 좋은 옵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웨슬리 선수가 키가 작다 보니까 공중볼이 오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볼을 차지하든지가 일단은 몸싸움을 통해서 상대 수비수가 공에 제대로 머리를 갖다 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네. 바운드가 되는 순간 상대 수비수보다 우월한 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돌아뛰면서 볼을 캐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주변에 밀집된 수비수진이 존재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역습할 때만 가능한 공중볼 캐치라는 거예요. 뒤에 공간이 있어야지. 상대 수비수가 못하게 하면 그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키퍼가 나와서 잡을 텐데. 그렇죠? 예, 이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는 사실 장신 공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둘째, 장신 공격수도 그냥 장신 공격수는 필요 없습니다. 케빈처럼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공격수가 필요해요. 그동안 그렇죠. 달리는 그게 안 됐고 전북전에서의 웨슬리는 그게 됐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땐. 우리가 수비가 좀 더 강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경기력 만족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 전북이 정상 전력이 아니었던 거 사실입니다. 전북의 그렇죠. 윙어들 다 빠졌어요. 윙어 없습니다. 지금 전북.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없어요. 다 지금 전북에 예. 공익안에도 있고 뭐 부상 빠진 애도 많죠 되게. 예, 그 윙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양쪽 측면에 있는 이제 풀백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윙백이죠. 이제 뭐 김보경하고 그 반대쪽이 누구였죠? 그 이용. 이용이요. 아, 맞아 맞아. 그 이용하고 김진수. 네, 지금 방금 누구 얘기했죠 처음에? 이용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용하고 김진수 이 두 윙백이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이제 거의 주된 측면 공략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얼리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위협적인 상황을 그래도 많이 내줬다라는 거. 사실 우리 그렇죠. 이은표 선수가 미친 활약 안 보여줬으면 정말 위험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사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크로스 올리는 상황 자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전북은 전북이었고 아까 오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잡았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 전북 못 잡으면 언제 잡을 겁니까? 맞죠. 그렇죠. 예. 이런 상태의 전북을 못 잡으면 대체 언제 잡을 거예요, 전북? 이렇게 우리가 승점 3점을 가져올 네. 기회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런 찬스 오는 게. 물론 우리 선수들 대단히 열심히 뛰었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종료 휘슬 딱 울리는 순간 우리 선수들 다 주저앉는 거 봤어요. 얼마나 죽게 살기로 뛰어줬는지 잘 압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고 목이 터져라 응원했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한 군데서 응원했잖아. 진짜 응원도 우리 죽게 살기로 했어요. 진짜. 근데 경기 결과는 사실 좀 아쉽긴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웨슬리의 눈물. 그렇죠. 예, 울지마 웨슬리. 힘들고 두 개 내려고 하나 포기한 예.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저기 그 전북 원정 가가지고는 이제 웨슬리 헤드트릭 기대합니다. 정말 웨슬리에게 또 가장 예, 마음에 들었던 예. 점은 승부욕이거든요. 네. 또 바꿔 말하면 투지인데 네. 우리 인천인 파검의 전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넘버원 옵션 투지잖아요, 사실. 네. 웨슬리가 PK를 실패했지만 우리가 그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는 네. 경기장에서 보여준 투지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인터뷰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네. 그런 데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현장에서 네. 네.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또 까놓고 말해보죠. 달리 뭐 이딴 인터뷰할 때 인천에서 막 대단한 걸 이뤄보고 싶다 했는데 우리가 네.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경기장에서 뛰는 달리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경기가 끝나고 울음을 터뜨린 웨슬리의 모습은 그 네. 어떤 인터뷰에서 뭐 어떤 말을 한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던 모습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 팀 선수들에게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 같은데 제발 좀 착하게 축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영민 선수 봤죠? 겁나 드럽게 하죠? 예, 문선민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 걷어 찹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죠. 그 앞선 상황에서도 이제 김용환 선수 들어갈 때 팔꿈치로 치죠. 심판 반대쪽에 있고 안 보이니까. 아, 그래요. 전반 초반에도 이태희 선수가 확실히 네. 했었죠, 또. 네. 근데 왜 우리 선수들 이렇게 착해요? 같이 패요. 드럽게 나오면은 그냥 죽여버리고 퇴장 당해요. 욕 안 할 겁니다. 사원이 맞아. 응원하는데 옆에서 야! 다 죽여버려! 다 이러고 있잖아, 계속. 네, 아, 그게 나 너무 화가 나는 게 나 우리 선수들 착한 거 알아요. 아니, 근데 상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심판도 피해서 그 슬쩍슬쩍 반칙하는 것도 있고 까놓고 말해서 대놓고 까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고영진이래. 우리 그 김주심 그분도 제 딴 장면은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문선민 뒤통수에 발길질한 거 공 걷어내는 것처럼 하다가 그게 공 빠졌고 문선민은 그냥 달려 들어갔죠. 이거 무리한 동작이었고 발이 높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은 이미 더 많이 나갔고 그래요. 공을 노리고 하려고 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플레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머리를 발로 걷어 찼는데 이거는 파울 불어줘야죠. 그 자리에서 프리킥 줬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장면 끝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주의를 줬어야죠. 제가 너무 추갈못이라 과하게 뭐 그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수들은 그런 모습조차 없어요. 저 그거 대단히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 외에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그래 그 지읒같이 굴면 그 지읒같은 이유를 하나 만들어 주래잖아. 만들어 주라고 우리 애들도.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선수들 네. 너무 어려요. 상대적으로. 아 뭐 어때 그 광주의 그 박동진 봐. 아, 걔는 좀 쎄. 걔 짜증나. 아니 근데 걔는 그 짓을 하고 나서도 지금 피해자 돼 있잖아. 어 등과 옆구리에 공 맞았는데 이게 왜 페널티냐. 그래서 뭐 박동진의 눈물을 지켜줘야 되네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켜주긴 뭘 지켜줘. 아니 물론 이번 진짜. 상황에서는 광주가 억울하고 박동진 선수가 대단히 뭐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 압니다. 그거 아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박동진 선수가 축구를 그렇게 페어플레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 작년에 우리 이호균 엘보 파울로 맞아요. 예. 그 선수예요. 예,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선수들도 좀 독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팀 내 최고참 등번호 16번 네, 파이터죠. 우리의 차기 레전드. 착해서 그래. 예, 국대급 경기력의 주인공 이은표 후배들한테 괜찮다는 얘기 좀 해줘요. 그냥 우리 애들 까면 쫓아가서 죽여버려 그냥. 퇴장 돼도 돼. 경기 저도 좋아. 막말로 까놓고 말해서 전북 정도 되는 팀한테 혹은 뭐 목표라든지 뭐 우리보다 전력이 뭐 대부분 다 강하긴 한데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팀들은. 제가 너무 과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근데 우리끼리 뭉쳐야 되잖아요. 마냥 참는 게 능사 아닙니다. 한 번쯤은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수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스쿼드 얇아요. 시즌 초니까 뭐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영민 선수가 이렇게 발 놓고 이랬는데 주심이 안 부러준다. 이런 가서 똑같이 가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분질러 버리세요.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라이트 팬이라서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울트라스 계신 분들은 이제 칼로 쑤셔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저 굉장히 소심한 저기 라이트 팬인 거. 도대체 누가 네? 울트라스고 네? 누가 라이트야? 누가 울트라스예요? 아, 저 정도면 라이트 팬이죠.
형님 정도면 울트라스죠. 아니 나는 그냥 저기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흔한 그냥 그런 선량하기 이를 데 없고 소심하기가 뭐 그 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착하게 이제 울트라스 호크 이제 듣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이분 좀 모셔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왜입니까? 이 사람만큼 욕을 찰지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욕을 찰지게 했나? 아닌데. 아, 욕은 못하는구나. 그냥 대놓고 네. 욕하는구나. 네, 그쵸. 저는 뭐 이렇게 뭐 창의력 있는 욕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잘 못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전북전에서 욕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뭐 많이 했나요? 옆에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옆에서 들은 게 욕밖에 없는데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리 조금... 찔러버려라, 막 죽여버려라, 막 계속 그랬잖아, 막.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애들 맞는 거 보면 눈이 뒤집혀. 아니 나만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 애들 맞는 그렇죠. 거 보는데 그럼요. 주변에 꼬마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욕을 할 수가 없어. 아 옛날에 나도 그거 되게 많이 참았는데 진짜 이거 잠깐만 이거는 저기 뭐지 그 이호님 이거 꼭 그 네. 편집해 주세요. 그 묵음 처리해 주셔야지 됩니다. 심판 이 씨발 새끼들 진짜 이 개 같은 놈의 새끼들이 우리 애들 쳐맞는데 휘슬 아끼는 거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쫓아가가지고 어? 인천의 깃발을 들어서 그 개 같은 놈의 심판 새끼들 심장을 쑤셔버리고 싶어요 진짜. 나한테 일을 주는 거네 지금? 예? 어? 왜? 나 일 되게 많아지는데 그럼? 이거 언제 그렇게 처리해? 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보내요, 그냥, 자리. 아, 뭐, 심판 이름은 이제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무튼, 근데, 아, 진짜 내가, 나 같은 라이트 팬이 이렇게 화가 날 정도면,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 나처럼 이렇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유순해질 대로 유순해진, 그냥 보통 팬 정도로 화가 나면, 어? 아니, 왜? 내가 뭐 어쨌는데? 나 정도면 유순하지. 아, 아무튼. 네. 빌려드리고 싶다, 진짜. 네, 아무튼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첫승 못 했는데, 무조건 4월 1일, 개랑전, 잡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천이잖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합니다. 조나탄, 발목까지 돌려버려요. 나오자마자 그냥 내보내. 교체 카드 쓰라 그래. 할 수 있어. 염기훈? 난 발목까지 돌려버려 그냥. 믿습니다. 우리 선수들 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되겠으면은 그냥 조사 버려요. 누구 표현대로. 할 수 있어. 믿습니다 진짜. 4월 1일 목숨 걸고 한 번 더 갑니다. 자 그러면은